이제 스노클링을 하러 갈 거예요. 네, 그래서 고프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람 별로 없는 쪽으로 왔습니다. 저쪽에는 저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여러분. 여기 절대로 오지 마세요. 진짜 너무 불친절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불친절해. 네,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불친절해. 이쪽으로 갈까? 아, 여기 사람 좀 있네. 오케이. 아, 이거밖에 없어. 아이고, 애기들 귀엽다. 여기서 놀아도 되나? 아니, 여기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저쪽 안전하지 않으세요? 저쪽을 쳐 있는 대로 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여기도 있어 지금. 저쪽에 하얀색거든. 쳐 놨나? 여기 차갑다. 여기 되게 차갑고 여기는 없어 배야 이게.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저쪽에서 놀면 되지 뭐. 여기도 아직도 많아. 그쵸. 여러분, 얘네들은 근데 얘네 그 항상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도구를 타고 노는데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기 의자가 높다. 근데 비치는 너무 조그맣다. 비치는 너무 작아. 그치? 마이애미 비치 이런 데가 엄청 일고 멋있다. 아직 저는 여기서 스노클링 하고 놀겠습니다. 스노클링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요. 물이 너무 차가워. 그리고 물이 너무 더러워. 저희 섭제 해수욕장이 훨씬 좋습니다. 예, 여기 이제 가성비 떨어지는 휴양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진짜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정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휴양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서비스 사업은 직원이 전부예요. 진짜 직원 한 명이 그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교훈을 얻어갑니다. 여러분, 저 직원이 저희한테 불친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긴 거랑 말하는 게 그냥 불친절하게 생겼어요. 여기 말투가 그냥 불친절한 것 뿐이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얘랑 여기 일하는 직원들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생겼어. 외모로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요. 물 때문에
패들보드를 빌렸습니다. SUP 패들, 스탠드업 패들보드. 여러분, 우리 베이가 저기 막 섰었어요. 이게 이 패들보드가 되게 일어서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야, 이게 사실 저렇게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쟤네 잘 일어서네요. 잘 타 아주. 제 와이프도 잘 일어났는데 앞으로 가질 못합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대단해. 어, 왜 되게 잘 쓴다 너. 너 좀 운동 신경 많이 좋은데? 와우. 그리고 가는 방법도 알았어? 알았어. 오, 대단하다. 힘을 세야 돼. 그리고 하고 방향 돌리고. 아, 한 번씩. 그렇구만요. 되게 잘하네, 우리 빼. 사진 찍어줬어? 어, 계속 찍고 있어. 멋있는 거 찍었지? 어. 아주 멋있게 일어난다. 대단한데? 잘하지. 어, 되게 잘한다. 나 일어서지도 못하겠어, 무서워서. 왜? 왜? 무서워서? 어. 그냥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는데? 나는 좀 하네. 이거 빼이가 너무 잘 타는데? 처음 타는 건데, 일어서가지고 앞으로 잘 가요. 나도 어, 대단하다. 빼이가. 네네, 오케이. 여러분, 저도 이제 일어서서 노를 저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따가워. 이거 너무 뜨겁다. 아예 시험 보나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잘하네, 진짜. 파도가 나를 데리고 가는 대로 가고 있어. 물배 잘해. 안 넘어지고 되게. 너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지냐? 신기하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어, 이제 방향 전환도 되게 잘해. 오, 나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있어. 안 돼. 겁나. 손으로 잘 가. 손에 모터 달았어. 오. 사람들 참 잘 노네. 아이고, 여러분 드디어 섰습니다. 오, 넘어지겠다.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더 중심을 잡기 힘드네. 아이고.
아유 저쪽으로 또 간다. 여러분 패들보드 신나게 놀고 이제 밥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 없어서. 물이 더러워. 어. 이 앞에는 물이 너무 더럽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 맞아. 아무튼 재밌었다, 그치? 맞아. 재밌었어. 생각보다 재밌네. 나도. 별 생각 안 했는데. 아, 조금 피곤했는데. 근데 나가서 누니까. 에너지가 튀겨졌어. 이렇게 모래 터놓은 데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밥 먹으러 가면 되겠다. 이윤이 더 봐. 내가 가져다 줄게. 뭐. 내가 샤워하고 나서 울 거야? 여기 고양이랑 이게 미미요. 밀리 외계인 같다고. 미미요. 아이고야 눈이 왜 이렇게 까매. 아 이게 로딩이 안 돼서 그렇구나. 괜찮아 밀리? 응. 아이고 밀리야. 맥스 씨 오늘 물놀이 어떠셨습니까? 네, 즐거웠습니까? 우리 아들 물놀이 수영도 하고 바다 수영도 하고 우리 아들 그치? 즐거웠어? 구명조끼 아빠도 없는데 어? 구명조끼 있고 저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이 길이 원웨이예요. 이렇게 나무로 막혀서 참 예쁘네. 안전하게 느껴지고 이쪽이 다 저런 리조트 지역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부터 뭐 다 있습니다. 엄청나네. 이 섬이 휴양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제주도에 한 6개월 정도 살아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뭔가 섬이라는 게 뭔가 고립되어 있는 거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 살 때 어디 안 가더라도 집에 있을 때 집에 있는다고 할 때 제주도에서 집에 있는 거랑 서울에서 집에 있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진짜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가깝해요. 진짜 저희는 오늘 이 저녁을 먹으러 피쉬하우스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여기 피쉬하우스라고 이게 맛집인가 봐요. 유튜브 보니까 다들 추천했더라고요. 생선 저 빨간 요게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네요. 네. 안에는 또 넓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No pet allowed inside. Miss Lana. Thank you. Yes, do you want the bar or you prefer a table? Table please. 네, 여기 좀 유명한 것 같아요. Medium. 여기? 이렇게 내가 들어갈까? 아, 땡이가 들어가라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Fishy House 디너 메뉴가 따로 있네요. 물고기들의 종류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피타이저 대비 홈 메뉴 숲 디너 엔트리 이렇게 되게 많다. 와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다. 네. 물고기 종류를 고르고 그리고 어떻게 요리하는 요리 방법을 여기서 고르면 돼요.
저는 그냥 새우튀김 프라이드 슈림 추가로 해서 제가 한 3개 메뉴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스톤 크랩이라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스톤 크랩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짱이다. 걔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별 상관없지만 크램 차우더 하나 더 시켰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제가 크램 차우더 스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슈림프 튀김도 괜찮아 보이고요. 옐로우 피쉬 프라이드 맛있어 보입니다. 새우튀김 14불밖에 안 하거든요. 되게 맛있습니다. 제일 싼 메뉴로 한번 시켜봤는데 맛있어요. 신선한. 진짜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배고픈 이유도 있는데 여기가 진짜 맛있고 가격도 크게 과하지 않고 되게 친절합니다. 완전 강력 추천. 저희가 이제 스톤크랩이 65불, 그리고 38불이 옐로우 피쉬, 8불은 아니야 요거 그거야 크램 차우더. 아니 여기 18불로 팁스라고. 25불이 새우튀김. 어? 새우튀김 비싸네. 25불인데 14불인지 알아서. 먹고 나왔습니다. 바이. 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너무 친절해. 맛있고 너무 친절해요. 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약간 식료품점에 왔습니다. 마트에 왔어요. 알 좀 사려고 합니다. 낚시대 파네, 낚시. 이렇게 사람들 물고기 잡으라고. 이런 거 있네. 키라고 이런 거 있다 빼야. 그러게. 예쁜데. 이렇게 귤이랑 포도랑 과자 좀 샀습니다. 빵도 있네. 아이스크림도 있고 빵도 있고. 되게 달아 보인다 확실히. 버터 파운드 케이크 맛있겠다. 이렇게 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소리 들렸습니다. 예, 기름값은 저희 로체스터만큼 싸네요. 예, 오히려 더 쌉니다. 저희 코스트코 가야지 2.9불인데 지금 여기는 레귤러가 그냥 일반 주유소인데 2.9불이에요. 예, 갤런당 2.9불이라서 사실 뭐 한 1600원? 리터당으로 계산하면 한국이랑 뭐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너무 소음없이 너무 welcome back. 여러분 여기 플로리다 좀 그래요 진짜. 왼쪽 있는지 한번 볼까요 주차장? 그래. 사람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볼까? 그래 좋아. 진짜 아주 welcome back 들으셨죠? 정신이 없어. 너무 없어. 일정을 마치고 귤이랑 포도도 샀어요. 지금 해변에는 구경을 해볼게요. 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공용 공간이 조금 되어 있어요. 괜찮습니다. 헬스장 조그맣게 있네요. 이렇게. 네. 수건도 있고 괜찮네. 네. 일렉트리컬 머신도 있네요.